천천히 초록빛 봄을 가득 담으며 1월 산 곳곳을 누볐더니 어느새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와, 벌써 이만큼이나 쌓였어요. 진짜 뿌듯해요. 1월 산 보물찾기 미션 성공! 보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아주 반가운 초록빛 봄 덕에 노랫가락이 절로 나옵니다. 아유, 소풍 가시는 분위기네요. 이번에는 또 뭘 찾으시는 건가요? 흙속에 뭐가 있나 봐요. 네, 1월산이 품은 또 하나의 봄맛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 어머, 아버님. 어, 저 뭐야, 이거. 어,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단상캐리더. 1월산의 붉은 봄맛. 단상입니다. 이거 붉잖아요, 색깔이. 네. 예, 붉은에서 이제 붉은 단자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적삼이라 하기도 하고. 아, 잔털처럼 이렇게 막 잔뿌리가 많네요. 그 혈관처럼 생겼다고 보면 또 의뢰를 풀어가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이런 그 효능이 있으니까.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혈관 같아요. 네. 네. 오삼 중에 하나인 단삼. 영양에선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단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단연생이라 지난 가을에 이어 봄에도 수확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수확에 나섰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서는 품값이라 하겠어요. 밥값도 안 되겠다. 아니, 이거. 아니, 곡괭이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몸이 아니라 옆에서 놀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게 캔 이것이 바로 단삼입니다.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아버님. 아니, 그러면 이 넓은 네. 밭을 네. 사람이 직접 이렇게 일일이 네. 찍어내고 털어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능 일꾼을 또 하나 좀 준비를 또 따로 해놔는 게 있어요. 만능 일꾼이요? 예. 저를 도와줄 만능 일꾼 들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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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단삼 장목반을 도와줄 오늘의 일꾼. 네. 아니에요? 예, 예, 트랙터죠. 우리가 지금 이 단삼이라는 걸 처음 재배하고 처음 수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력으로는 너무 힘이 되니까 이제 이런 트랙터 가지고서는 이제 새로 또 이 캐는 걸 시험도 해보고 연구하느라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올해로 5년째 전국 최초로 단삼을 재배 중인 장목반. 재배에 대한 정보부터 수확 방법까지 모든 것을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맞는데 지금 상태는 이제 땅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좀 이런 애로사항이 딸커요. 그러고서 기계 폭이나 뭐 이런 것만 조금 하면은 잔뿌리나 이런 걸 다 좀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신 거군요. 네, 열심히 노력한 장목반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겠죠? 그럼요, 꼭 옵니다. 열심히 수확한 단삼과 전호나물 깨끗이 씻어 몸단장을 마쳤습니다. 붉은빛, 초록빛, 알록달록한 봄이 더 선명하죠? 전호나물과 가진 채소를 함께 넣어 프라이팬에 척 얹어주고요.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진한 향이 일품인 전호나물 전이 완성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다음 조물조물 무쳐내면 별다른 양념 없이도 고소한 봄나물 무침이 됩니다. 이번엔 단삼 차례입니다. 대추와 마늘, 단삼을 넣은 주머니와 닭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 푹 끓여냅니다. 그러면 깊은 단삼향과 함께 야들야들한 속살의 단삼 백숙으로 탄생합니다. 이야, 이것도 아주 분위기가. 자, 전호나물과 단삼으로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와. 겨울에 굳었던 몸을 푸는 데엔 단삼만한 것이 없고요. 전호나물은 봄철 입맛 돋우는 건 물론이요. 기관지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황사나 미세먼지에도 도움이 되니 봄철 건강에 빠질 수 없습니다. 입에 넣으니까 아버님, 나물 향이 이렇게 쫙 퍼져요. 약간 쌉싸래하고 고소한 맛도 좀 나고 이게 근데 생각보다 좀 아삭아삭하네요? 네, 뭐 아삭아삭한 것도 있지만 네. 일단은 뭐 진한 향이 그냥 끝내줄 거예요. 아마. 이거 저 전호나물이 최고야.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도망갈 건 나게 안 돼.